푸티들 안녕하세요. 푸티푸입니다. 푸티푸에서는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한 명인 네오팝 작가 요시토모 나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그만의 시그니처 인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반항기 가득한 큰 눈을 가진 악동 소녀인데요. 만화 속 캐릭터와 같은 귀여운 그림체지만 그 안에는 반항적이면서 고독함과 잔인함이 은은하게 묻어납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어릴 적 외딴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홀로 남겨지는 적이 많아서 상상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독특한 주제들은 이때의 경험이 반영된 것들입니다. 요시토모 나라의 소녀는 그의 유년 시절인 1960년대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소녀를 자세히 보면 귀여운 이미지와 기괴함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어린이와 인간의 사악함이며 일본의 완고한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펑크락 또한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저항, 거친, 젊음 등의 펑크적 기질을 포함합니다. 작가는 르네상스 작품, 浮世絵, 그래피티, 문학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성장한 것인데요. 전쟁 중인 일본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시토모는 일본이 서양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자랐기에 코믹북,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락 뮤직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귀여우면서도 기괴한 그만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요시토모 나라는 그의 말대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종횡무진으로 작품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옥션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시토모 나라의 눈이 큰 소녀는 6년 만에 가격이 5배 오르며 156억 원에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아오키준이 설계한 아오모리 현림미술관은 요시토모 나라의 고향인 아오모리현에 위치하며 1년에 반 가까이 눈에 덮여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고려해 눈이 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계되었으며 직선과 곡선이 순백의 거대한 큐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순수 미술 외에도 저서로는 에세이와 그림을 수록한 작은 별 통신, 나라 노트, 너를 만나 행복해 등이 있고 뮤지션의 CD 자켓 디자인, 요시모토 바나나의 연재 소설, 데이지 인생과 아르헨티나 할머니 사파 작업은 물론, 록 음악 연주자, 일본 지방의 토속 문화를 찾는 프로젝트와 소외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지역 방송국 DJ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 페이스 갤러리 서울에서 18년 만에 요시토모 나라의 한국 개인전, 세라믹 웍스가 9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최 중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속 아이들은 어른들의 잊고 있던 과거를 투영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대인의 감정선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과거를 투영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대인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요시토모 나라의 그림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요?